내 맘처럼 안 나와. 난 서민의 일꾼이다.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. 무조건 대통령은 한번 해먹어야지. 내년 2월 개봉하는 영화 정직한 후보.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국회의원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. 앞에서는 믿음직하지만 뒤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면모를 풍자하고 있죠.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.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요.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.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.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양심이. 약자를 대변한 이 사자 후로 심상정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도 뚝심 있다 이런 평을 들었죠.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교섭단체가 되겠다 이런 달콤한 꿈은 민주당 이중대라는 수렁으로 당을 이끌었습니다. 그 바람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가 젊은 층과 그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때도 심 대표는 정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.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. 정의당이야말로 특권에 맞서온 정당 아닙니까?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 제1야당 동의 없이 통과됐지만 심 대표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.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도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. 그렇게 되면 정의당 의석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. 그래도 점잖게 들린 한 중진 의원의 평을 빌어보죠. 꿈은 야무졌지만 덧없는 일장춘몽이 되겠더라. 심 대표의 정략적 태도로 협치 또한 바스러졌습니다. 공수처 줄게, 선거법 달라. 이런 식의 야합에 과연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을까요? 만일 정권이 바뀌어서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아이러니컬하게 보수 정권의 전리품이 된다면 그때 심 대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. 정치인 심상정이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파적 욕심 탓에 깨지고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지.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심상정 일장춘몽 되나 였습니다.